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석주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세계 예언 계시 재단이 표한 구원자, 여기에 벗어남이 없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예술의 대작품은 어떤 공식을 대입해도 다 마저 떨어진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늘이 내린 구원자라면, 즉 통일 대통령이라면 어떤 예언이나 계시나 하늘의 이치를 대입해도 하나 벗어남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도 벗어남이 없다, 이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주변에 자기가 구원자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걸 대입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빨간색으로 그린 것은 세계재단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재단이 영국, 노르웨이, 그리스, 여기 아랍, 중동, 인도차이나반도, 북미, 중미, 남미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이들의 위치가 전부 오리온 별자리로 돼 있더라. 위치가 이건 삼형제죠. 그 다음에 이 중앙을 향해서 있는데 여러분 이 꼭지점이 중앙이죠. 그럼 중앙문에서 뭔가 일어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천과 후천에 큰일이 벌어지는데 지금이 중앙온도다. 그러면 선천과 후천이 바뀌려면 이 중앙온도에서 뭔가 일어나야 되죠. 그럼 중앙문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계 재단들이 가리키는 곳이 뭐라고 했어요? 정북, 즉 북극성을 가리킨다. 자북이 아니라. 그렇다면 북극성을 중심으로 한 천손의 자식, 그 다음에 동이족을 말하죠. 이 동이가 뚱이라고 말했죠. 뚱이. 이 뚱이는 지혜로운 자, 현명한 자, 박식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동이족이어야 되고 오리온 별자리야 되고 중앙문이 돼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세계재단에서 표시한 게 맞는다. 자,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트라이앵글 법칙이다. 왜? 세계재단들이 전부 삼각형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사각뿌리니까. 그러면은 천인지 법칙 아닙니까? 여기에 맞아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유백콘이 말하는 구원자는 뭐냐면 위기가 오고 범인이 구원자가 된다. 범인이 뭐냐? 황실이나 아니면 관리나 대기업이나 승문, 도장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한미한 가족에서 나온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절이나 도장이나 수도원이나 성당이나 어떤 종교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또 황실 가문, 어떤 유명한 관리직의 가문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부모가 보면 한미한 가정, 종교도 황실도 아닌 그냥 평범한 집안에서 나온 그런 데서 구원자가 나온다. 그렇게 말했죠. 그 다음에 추베두에서 말한 것은 뭐냐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구원자가 뭐냐면 서양화된 동양인, 즉 서양화됐다는 것은 뭐예요? 근대화된 머리나 모든 복장들이 양복을 입고 양식을 따라간다. 그리고 동양이다. 서양화된 동양인, 근대 교육을 받은 동양인, 이게 여기 두 개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미한 가족, 그 다음에 캐서린 브라운, 조지 프리드먼, 그 다음에 하이디 베이커,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북한 해방, 여기는 남한이 흡수한다. 또 여기는 북한을 해방시킨다. 그 다음에 여기 신디 제이콥스는 북의 권세를 무너뜨린다. 또 정감독에는 뭐예요? 조선을 무너뜨린다. 다 공통점이 있죠? 그러면 북한을 무너뜨릴 준비가 돼 있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근어 여성, 성원여, 여자 성씨를 갖고 있는가?
안씨하고 강씨 중에 둘 중에 하나인가? 그 다음에 정도령은 뭡니까? 계룡산자락에 났느냐? 그 다음에 정도, 도덕, 윤리와 관계 있느냐? 이걸 보는 것입니다. 자, 나를 구원할 자가 삼위일석이다. 그럼 숫자를 담고 있느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샨볼트는 자기에게 성령을 내렸는데 한국에게 신기술을 줄 것이다. 그럼 신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벗어남이 하나도 없다. 여기에 교집합을 다 갖고 있다. 공통부문을 다 갖고 있다.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초, 중, 고, 대학, 대학원을 나왔고 교육자고 교육학 석사입니다. 그래서 풀이하는 것이 저는 풍수지리학을 공부한 사람이나 주역을 아니면 명리를 공부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세계의 이치를 제가 대입해 보니까 하나도 어긋남이 없더라. 여러분 이것은 제가 그냥 아전인수로 끌어들인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있느냐. 자 보십시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삼위일석이 수를 품어야 된다. 저는 갖고 있죠. 요것을. 그 다음에 여기 강성제국과 강강술래족은 뭐냐면 중국, 한국, 여기 인도차이나반도, 일본까지 포함됩니다. 강강술래족이. 근데 저 포함되죠. 그 다음에 염제신농이 말한 천인지 법칙의 하늘에 대신해서 불, 땅을 대신해서 여, 오륜결제를 대신해서 강, 이걸 갖고 있느냐? 우리나라 240개 성 이상이 이 성에서 다 번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오륜결자리냐? 저 보십시오. 태어난 곳이 삼태봉입니다. 오륜결자리죠? 삼형제입니다. 그 다음에 육사단 수색대는 어디냐면 철의 삼각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도덕 윤리를 가르쳤던 학교가 도덕산 밑에 있었습니다. 거기도 삼각층이에요. 여기 금천구와 여기 천왕궁 사이에 이렇게 그면 이 중간이 도덕산이에요. 여기도 삼각층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유엔 사무총장 오셨을 때 반사모 회장이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에 출마 안 했잖아요. 거기도 고난을 겪었죠. 국가 지인 이 고난도 삼각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세계로 뻗어갈 광명에서 KTX가 준비하고 있는데 중국, 몽고, 시베리아로 날아갈 세 마리 말. 그런데 저는 보십시오. 이 한국을 남북 인민과 국민 공이 최고 많이 부른 것은 토끼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토끼띠예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세 마리 말이 필요한데 형이 9년 차이로 말띠입니다. 동생이 3년 밑으로 말띠입니다. 그 다음에 형님의 큰 조카가 말띠예요. 말이 세 마리가 있어요. 여기도 트라이앵글이죠. 천인지 법칙이죠. 성부, 성자, 성신의 법칙에 들어섰죠? 어긋남이 없습니다. 오륜결자리죠? 그 중에서 중화운인데 제가 중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육남매이기 때문에 남자 셋, 여자 셋, 육합입니다. 트라이앵글지, 육합. 정말 제가 일부러 맞힌 게 아니에요. 근데 저도 세계 예언을 풀어보고 계시, 재단 이런 이치를 풀다가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제가 어긋남이 하나도 없더라. 저도 몰라요. 왜 그런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은 샴볼트가 말한 대한민국 동익의 부활을 위해서 하늘에서 신기술을 줄 거다. 저는 여기 보십시오. 산업자원부의 2002년도 TBI 신기술 보육사업에 제가 응모해서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기술 사업 성공했습니다. 신기술도 저런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여자 성씨를 갖고 있냐?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북한을 무너뜨릴, 여기 북해방, 여기 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 흡수통일, 북해방, 악의 권세를 무너뜨린다. 여기에 공통점으로 갖고 있는 저는 철의삼각지의 육사단 수색대에서 뭐를 했냐면 침투훈련, 특공무술, 특공사격 이런 걸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이 북한을 무너뜨릴 여기요, 조선을 무너뜨릴 그럴 준비가 돼 있느냐, 그런 훈련을 했죠. 저에게 그게 다 맞아떨어져요. 그 다음에 3.1석 숫자 맞아떨어지죠. 그 다음에 정밀기획과는 뭡니까? 여러분, 무기는 정밀유도죠. 제가 정밀기획과를 나와서 이런 무기산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 있습니다. 선반기능사 2급 자격증을 고등학교 때 땄어요. 사범대에 나왔지만. 그럼 요거와 육사단 수색대에서 침투습격, 특공무술, 특공사격, 천리행군, 기초공수 이런 훈련을 했을 때 여러분, 조선을 무너뜨리고 남한이 흡수하고 북을 해방시킬 훈련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신비하죠? 그것도 철의삼각지에서. 또 군무한 교육자로 군무한 뒤는 도덕산 밑에서 도덕 윤리를 가르친 서울 삼각지 가운데 광명에서 제가 도덕 윤리를 가르쳤습니다. 정말 지나고 보니까 저도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삼태봉에서 태어났는지, 또 태어났을 때 저희 어머님 꿈에, 동네 사람 친구 아버님의 꿈에 저희 집에 별이 떴다고 합니다. 제가 그걸 압니까? 얘기해 주니까 알지? 또 신기술을 샴볼트가 한국에 신기술을 줘서 세계 기업들이 모두 여기에 따라 개편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중심국가가 될 것이다. 그런데 제가 신기술 보육사업을 2002년도에 할 때 이런 예언을 알았었겠습니까? 몰랐겠죠? 그런데 지금 맞으니까 다 맞더라 이거야. 하나 벗어남이 없어요. 그 다음에 국방 DTIS 평가위원, 이것도 북한 무너뜨릴 준비, 이거와 정밀기계 육사단 수색대, 이게 또 연결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다음에 백성을 먹여 살릴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가? 저는 군대에서 제 생명을 담보로 해서 생명수당과 제가 받은 급여를 제대할 때 다 놓고 왔습니다. 천리행군 하는데 육공트럭 타고 가서 고추장이나 뭐 이런 거 사다가 주고, 저는 거기서 회식비 방패비도 하나도 안 받았어요. 전부 제 돈이 있지 않습니까? 다 놓고 왔습니다. 제 돈으로 삼봉동에서 방패도 만들었고 제 돈으로 다 했습니다. 응? 앨범도 제 돈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세계에서 생명수당을 타서 후임병사에게 주고 온 그런 제대군인이 세계에서 누가 있나요? 저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그때 무슨 정치적 목적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맞아떨어지더라. 그 다음에 남들은 돈 벌고서 장악한다, 돈 벌고서 효도한다는 사람 치고 효도한 사람 없습니다. 저는 연구소 시작하자마자 99년부터 돈도 없는데 먹고 남으면 장악했어요. 학생들에게 30만원씩 전국적으로. 예? 그 다음에 이 세계 재단들이 바라보는 곳이 어디라고 했어요? 여기다 이거야. 전부 이렇게, 어? 영국, 노르웨이, 그리스, 어? 아랍, 중동, 인도 차이나 반도, 북미, 중미, 남미에서 여기를 바라보는데 이 재단이 사각뿔로 되어 있죠? 사각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감록에서 말하는 우리나라 계룡시 근처에 뭐가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금강다리 건너가기 전에 나성, 건너가면 감성, 대전의 유성, 계룡시의 노성이 이렇게 사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개 성이. 그리고 이 중간에 중방이 있어요. 중간이죠 여기. 중방이 있는데
제가 태어난 곳이 보이지 않는 이 중방입니다. 그리고 제가 감성초등학교를 나왔어요. 세계 피라미드가 여기 있더라. 우연의 일치입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에게 하나도 벗어남이 없어요. 기다노 대승정이 말한 우리 한국이 부활할 것이다. 거기 벗어납니까? 그 다음에 창세기 여기 보십시오. 창세기가 제네시스인데 이게 라틴어로 보면 뭐라 그러세요? 컨스텔레이션. 컨스텔레이션인데 컨스텔레이션이 성자입니다. 이게 우리로 보면 북극성이죠. 벗어남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하이디나 조지 아담스키나 염제신농 유백곤 어머님이 농부의 아들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일제 때 경찰서에서 어떻게 돌아가신지 모르는데 45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 무학입니다. 농부의 아들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유백콘이 말한 추베도가 말한 그냥 보통 사람이다. 황실, 관리, 도장, 승문도 아닌 보통 사람이다. 맞죠? 그 다음에 추베도에서도 구원자가 서양화된 동양인이다. 저 지금 머리도 서양화되고 양복 입고 초중고 대학원 근대교육 책에서 받았죠? 서당에서 배운 것도 아니에요. 승문에서 배운 것도 아닙니다. 또 대통령 가족도 아니에요. 대재벌가도 아니고 어머님이 관리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거 하나 없이 다 맞아 떨어지더라. 근호 여성, 성원여. 여자 성씨가 그 일을 하는데 저도 여자 성씨 아닙니까? 안시강 씨. 그 다음에 정도령, 도덕 윤리와 관계 있다. 제가 도덕산 밑에서 도덕 윤리를 가르쳤고 윤리부장이 됐습니다. 실력이 있어서 그렇게 됐겠습니까? 운명이지? 저도 깜짝 놀래요. 이런 신기술을 보면서. 그래서 세계재단, 세계예언, 그 다음에 지금 중앙은 염제신농서부터 시작해서 현대, BC 그러니까 기원전 3000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온 모든 예언을 통합했을 때 저는 하나도 벗어남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아요. 그 다음에 문무예를 겸했다. 초중고 대학원 나왔으면 문도 됐죠. 그 다음에 검도 5년 했습니다. 특공무술 태권도는 기본으로 했죠. 씨름 됐습니다. 그러면은 문무했죠. 제가 클래식 기타 반에서 3년 동안 활동했어요. 그 다음에 3-3의 법칙에 제가 대학원 4학기 때 한 학기에 3개씩 장학금을 탔습니다. 4-3은 12 아닙니까? 이게 맞춰서 그렇게 됩니까? 제 철의 삼각지에 근무해달라. 그래서 그쪽 육사단 수색돼서 군 복무를 하게 되나요? 제가 도덕산 밑에서 도덕 윤리를 가르치게 해달라. 그래서 그 밑에 고등학교에 합격할 수 있나요? 그 다음에 형을 말띠로, 동생을 말띠로, 조카를 말띠로 나에게 말 세 마리가 둘러싸게 어머님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해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신기술을 제가 아무리 그 사업에 신청했다 해도 산업자원부에서 통과해서 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특허가 났습니다. 8천만 원 탔어요. 하나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도 신비해서 여러분께 알리는 거예요. 제가 예언자도 아니고 점술가도 아니고 시토한 사람도 아니고 풍수지리를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무당도 아니며 그런데 하늘의 계시, 세계 예언, 세계 재단 어느 거 한 개 없이 제가 벗어남이 없더라. 나머지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구원자인지 통일 대통령인지 저도 몰라요. 그런데 풀다 보니까 교육학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종교요? 전부 저는 통합하고 싶습니다. 좌우 대립이요? 저는 태극기 집회나
촛불 집회가 아닌 전부 모여서 대한민국 만세를 부른 붉은 악마, 그리고 붉은 악마 그 치우천왕의 손이지 않습니까? 적손 아닙니까? 동방의 적손 아닙니까? 또 아브라함이 말한, 자 보십시오, 쓴 양을 재단에 바쳐서, 재단이니까 이거죠, 이솝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한, 아브라함이 동이족이죠, 수메르 쪽 아닙니까? 거기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다 나왔어요. 정통 이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저는 정통 치우천왕의 손입니다. 저도 몰라요 왜 그런지. 그리고 강강술래, 강성제국 다 해당되죠. 삼인일석, 신기술, 오리온별자리, 중앙운. 자, 저도 이런 발표를 하면서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세계 재단과 하늘의 운과 모든 예언, 기원전 3000년부터 현재까지 모든 예언을 종합해서 그 모든 것을 벗어남이 없는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고 하면은 저한테 알려주시고 그분을 모시십시오. 근데 저는, 저도 모르는데 하나도 벗어남이 없고 공통부모와 교집합을 다 갖고 있더라. 나머지 판단은 여러분 몫입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